폐암은 이제 폐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양이라고 하면은 다 악성만 생각하는데 보통 양성도 있거든요. 양성은 천천히 자라고 다른 장기로 이게 퍼지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경과 관찰하거나 이제 제거만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악성은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스스로 막뭐 무절제하게 커지면서 이제 폐에서 생겼다 그러면 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돼서 이제 원발장기인 폐까지 폐를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이 되는 데 대표적으로 뇌라든지 뼈라든지 간 같은 장기까지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악성종양인데 이제 폐암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악성 종양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암 중에 사망 원인 중에서 이제 남자 여자 공이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조금 악명 높은 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증상을 말하기 전에 이제 폐암이 조기 진단이 잘안 되는 이유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호흡기 증상이라는 거는 아시지만 호흡기내과에 오는 환자들이 무슨 증상을 오겠어요? 기침, 그다음에 가래, 호흡곤란 이런 걸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감기도 그렇게 올수 있고 폐렴도 그렇게 올수 있으니까 폐암의 고유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기침 난다고 자기가 폐암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금 명확한 게 이제 폐암이 잘 생기는 그런 위험군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분이죠. 흡연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폐암이 많이 생기는 이제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이 고위험군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흡연자가 대표적이니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30년 이상 흡연한 분들 하루에 한각 기준했을 때 그런 분들은 55세 넘으면 매년 흉부 CT,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선량 흉부 CT라고 해서요. 방사선 노출량을 평소 일반적인 CT보다 대폭 낮춘, 그래서 방사선 노출량을 줄인 CT를 매년 촬영하도록 권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 검진, 조기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초기에 진단돼서 이제 완치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진단이 되면 병기가 중요하죠.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암이 1기부터 4기까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만 말하면 1기, 2기까지는 이제 보통 바로 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3기를 넘어가면은 바로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4기는 일단 수술이 어렵고 3기도 초반이면은 수술을 할수 있는데 조금 임파선인 전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되고 암 사이즈가 많이 크면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걸 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제가 이제 수술 직접 하는 의사는 아니고 수술은 흉부외과 교수님들의 영역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말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복부는 우리가 복강경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많이 째고 많이 열어서 이렇게 눈으로 그러니까 바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하는 그런 수술을 흉관경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복강경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비디오 흉관경 수술이 이제 폐암 수술의 기본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 분들도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개가 그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치료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아시지만은 이제 식욕부진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쇠약감이라든지 그것들이 아주 심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겁내거나 이제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표적 치료제는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이 암이 생존하는 어떤 몸속에 기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딱 건드려서 암만 이제 조금 선택적으로 골라주기는 그런 게 이제 표적 치료제고 이제 표적은
표적 치료제를 이제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자기가 표적 치료제를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암 조직이나 혈액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표적이 나오는 분들만 이제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뭐 구토라든지 뭐 이런 뭐 이제 탈모 이런 것들은 조금 훨씬 빈도가 낮은데 표적 치료제별로 또 고유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표적 치료제별로 또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서 치료하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잘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면역 세포가 암을 원래 이게 없애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암세포라는 게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을 이렇게 회피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는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원래 고유 기능인 그런 이제 몸에 들어온 나쁜 침입자를 없애려는 그런 자기 고유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다시 똑똑해져 갖고 이제 똘똘해져 갖고 이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게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면역 치료제 같은 게 기존에 있던 항암제하고 이제 병용요법을 하면 조금 더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즘 폐암에서 이제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없는 분들은 면역 치료제하고 기존 이제 일반 항암제 병용요법이 표준 치료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사선 치료는 초기 치료부터 말기 환자까지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초기 폐암으로 왔지만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동반 질환이 너무 많으셔서 수술의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제 절대로 수술을 원하시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조금 대체하는 치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인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이제 아주 이제 센 양의 방사선을 이제 보통 2회나 3회에 걸쳐서 이제 암에다 투여를 하면은 암세포를 이제 급격하게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초기 폐암 환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방사선 치료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많이 3기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완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항암제하고 방사선을 병용요법이 또 이게 표준 치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기 좀 안타깝지만 말기가 되신 분들은 전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뭐 여러 번 말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은 게 금연이죠. 일단 금연 참 어렵지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고 이제 여러 번 실패한 분이 많아서 굉장히 좌절하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가족들도 많이 이제 도와주셔서 격려해서 금연하시는 게 일단 1차적 제일 중요하고요. 고위험군인 경우 가족력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 기저질환 중에서 폐암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간질성 폐질환이라든지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게 있는 분들은 폐암 생길 위험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검진하셔서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 수술이 안 되시는 상황이더라도 좋은 치료법이 많고, 폐암은 요즘에 신약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이제 의료진을 신뢰하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은 결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좋은 치료 결과랑 생존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